엑소옥체입니다. 새벽 2시 40분, 4월 17일 새벽 2시 40분에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4월 16일 8시 51분에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후쿠시마 근처죠. 4.0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어떠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으나 지금 일본에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있어서 과연 스가 총리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것은 참 의심스럽고,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논제로 얘기를 안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지진이 났는데, 오늘 4월 16일, 4월 16일 8시 51분경이에요. 이제 저기 그 3월 20일에도 7.2의 미야기현 강진이 있었습니다. 이와떼와 후쿠시마에서도 강진 진동이 느꼈고, 죄송합니다. 2월 13일에도 그때 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7.3의 지진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한 명이 사망하고 그 15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그 도카라 아일랜드에서 지금 수백 번의 지진이 며칠 내에 나고 있고, 그다음에 나가노 계속해서 7차 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류코해구에서 이토만 나즈에 요나쿠니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고, 난카이 트러프 쪽에 와카야마, 그리고 죄송합니다. 와카야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후지카와 하고 단층에서 후지산이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를 계속해가지고 지금 후지카와 하고 단층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본 미에현에서의 신발 지진이 좀 많아지고 있고, 구마모토 대지진이 또 염려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류쿠 해군 쪽에 계속 지금 지진이 요나쿠니에서 지금 계속 그 도카라까지 올라오면서 후쿠시마에서도 지금 3일 연속 지진이 났죠. 이런 안타기, 정말로 최악의 상황에서 과연 일본 스가 총리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회담은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일본에 유리한 얘기를 하고 싶겠죠, 조 바이든 대통령, 저기 스가 총리 입장으로서. 근데 저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도 좀 서로 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잘 해결을 할수 있는지. 일본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스틴 비버 의상을 보고서, 그 다음에 그 이걸 오히려 일본에서 이 전범기를 이렇게 그 홍보하려는 이런 걸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저스틴 비버가 어떤 옷을 입든 간에 그건 그한 사람의 생각이고, 그걸 가지고서 전범기에다가 이용을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미일 간에 물론 이제 대만 얘기도 나오겠죠. 중국, 대만 당연히 그두 얘기 나오겠지만, 이 중국과 대만 얘기도 중요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뭐, 지금, 일본 정치인들 얘기는, 우리는 이미, 열강들을 꽉 잡고 있다. 힘센 나라랑 이제 우리랑 손잡고 있기 때문에, 니들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요, 일본은 진짜 얼마 안 가서 진짜 망합니다. 이게 되면은 진짜, 동북아의 주적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못하면은 악의 축이 될 수가 있어요. 악의 축, 동북아의 악의 축. 진짜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그 대한민국 사람, 국민들을 개무시하면서, 이렇게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하면서 빨리 잽싸게 미국 정상을 가서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잽싸게 가야겠죠. 빨리 할 말이 많이 있으니까. 이때 좀,
일본이 이런 중요한 시국에 대한민국과 함께 가야 하는 이런 중요한 시국에 혼자만 지금 살아남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아소 부총리가 뭐 오염수 먹어도 별일 없다. 나 맛있다 별로. 난 나는 오염수 마시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무대뽀로 막 나오니까. 그러면 오염수를 마셔보란 얘기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오염수를 마시고 안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전 지구의 재앙이란 얘기인 거죠. 재앙. 그거를 지금 일본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이렇게 되면 일본은 동북아의 왕따가 됩니다. 왕따. 어느 나라가 일본을 좋아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일본은 지금 완전히 왕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벌써 왕따, 지금 러시아, 중국, 한국, 북한까지 지금 일본을 오염수에, 당연히 북한도 이해 당사국입니다. 가까우니까, 저기, 후쿠시마에서. 완전히 동북아의 왕따가 되는 거예요, 일본은. 누가 일본에 지금 자꾸 대지진 나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누가 뭐 하러 일본을 도와주러 가겠어요 거기에 대지진 나도 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미일관의 서로 간에 이해관계 맞아떨어지긴 해요 이제 중국을 내놓고 어떤 확고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중국 견제 효과를 좀 기대하는 거겠죠. 좀 빨리 만나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해양 오염을 해양을 오염시키는 이런 해양 자원을 망치고 이러한 일본의 그 방사능 오염수를 이렇게 일본이 이러면 안 되죠.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온 인류가 지금 종말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지구의 환경을 지금 살려야 되는 상황에서. 올림픽도 지금 사실은 일본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잽싸게 가가지고 우선 미국이 잘 보이면 다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잽싸게 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그럽니까? 지금 일본의 팬데믹 상황도 굉장히 최악이고 경제도 지금 뭐 지금 은행들 줄도산 나게 생겼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서민 생활 어려워졌고 사회적으로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면에 순살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입에 담기 험한 그런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돈 1,000원이 없어가지고 편의점에서 흠집다 가면 걸리고 지금 일본이 지금 이런 최악의 상황이에요. 왜 일본이 이렇게 최악을 왔을까? 이거 한번 그잘 살던 일본이 돈 1,000원이 없어가지고 편의점에서 사람들이 물건 1,000원짜리 물건 흠집다 걸리고 그 어저께도 기사 봤지만 뭐 35살 남자 그 효고현인가 뭐 어디서 그뭐 몰래 들어가서 3일 동안 뭐 생활할 때가 없으니, 완전히 정말, 노숙자들이 지금 일본에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럼 왜 일본의 지금 신이, 예수님께서,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일본에 이런 강한 시련을 주실까? 저는 일본의 이러한, 망발과, 상대 주변 국가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계속 이대로, 일본이 이대로 진행되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본을 완전히 버립니다. 진짜예요. 완전히 일본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잘못하면. 정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아니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그냥 올림픽을 하겠다고, 지금 도쿄 올림픽을 하겠다 이런 식이고. 거기다가 뭐 진짜 뭐 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망하든 말든, 우리는 무조건 바다에다가 오염수 버리겠다 뭐 이런 식이라면은, 이걸, 이 지구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것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예수님의 물건, 예수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그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해서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집을 만들고 땅을 개간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전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땅이에요. 왜 예수님의 땅을 그런 오염수로, 후쿠시마 오염수로 더럽히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주 조금 더 미안한 게 없어요. 당당해. 그 신문 보면은, 제가 신문 보면서,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신문을 더 많이 보는데, 어쩔 수 없이 일본 신문을. 와, 정말 내용이 진짜, 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정도야. 우리 이미 다 준비 다 해놓고서 발표했다, 니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뿐이 없어. 보면 다 그거예요. 우리 이미 다 준비하고 발표했어, 어떻게 할 거야. 이미 다전 세계 국가들 다 우리 편이고, 어차피 그 2년 뒤에 발표하니까, 2년 뒤에 저기 그 방출하니까, 그 안에 뭐 당장 뭐 자료 있어? 오염시켰다는 자료 있어? 당장 국제사회에서 너희들 편안 들어. 이런 식, 와. 이러면서 무슨, 하, 그냥.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한번더 할게요. 저기 예수님께서 진짜 화나시면은 일본 그냥 한 방에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